세계 최고의 세계 제일 큰 쇼핑몰 두바이몰에서 제가 첫 번째 공연을 합니다. 그 후로 홍콩, 중국, 일본, 미국 등 다양한 해외를 다니면서 제가 공연을 했고요. 네. 최근에는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. 어떤? 제가 미국에서 메리어트 호텔 CF에 제가 CF를 찍었는데 이 영상이 제가 11월에 만료됩니다. 1년 계약이. 근데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내년 11월까지 재계약이 됐습니다. 재계약. 네. 알겠습니다. 부럽다. 완전 대박입니다. 그러게요. 제가 여기 오늘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네네. 제가 이제 이 아침마당을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광팬이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월, 화, 수, 목, 금, 토요마당까지 예. 매일 이제 식사하시면서 보셨는데 어머니가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. 그러셨군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요.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저 아침마당 나왔습니다. 얼마나 좋아하실까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두바이 왕자가 초청한 제 중심잡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예. 기대하겠습니다. 일단 오토바이에 아이를 앉혀서 세우는 데 성공하셨고요. 예. 여러분 사실 혜영 씨 나오시죠? 네. 저요? 네. 김혜영 씨요? 걸렸어. 아니 걸린 게 아니라 뽑힌 거겠죠. 세상의 중심에 앉고 싶다고 하시더니 진짜 여기 앉는 거예요? 네, 앉으세요. 어머. 아니 말을 잘했구나. 돌을 받치시네요. 예, 이게 마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. 그냥은 안 되고. 예. 물체의 무게 중심을 제가 잘 어떻게 잡아서 만나는 지점과 수직이 되면 서는데 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숨만 안 쉬면 됩니다. 자. 움직이지 말고 사람이 앉은 의자가 가능할까요? 저 지금 가만히 있어요. 김혜영 씨 자꾸 움직이시는 거 아니죠? 예.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이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저 세계적인 밸런싱 아티스트 변남석 씨의 밸런싱 아티스트를 보고 계시는데 아트를 보고 계시는데요. 균형의 중심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. 저게 가능할까요? 사람이 앉아 있는 의자를 다리 한 개로만 중심을 기분이 어떠세요? 제가 지금 뭘 한 거예요? 예! 정말? 놀랍습니다. 야. 세상에. 감사합니다. 어제 중심에 앉아봤네요. 네. 예. 어머 세상에. 멋지십니다. 다 됐고요. 네. 그래도 계속해서. KBS